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엄지발가락이 꺾이는 무지외반증처럼 변형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질문 주신 분은 바로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 변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류마티스 약을 꾸준히 복용한 지 수년째입니다. 몸 상태는 정상입니다. 과연 정상일까요? 한번 보자고요. 조조강직도 전혀 없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꾸준히 복용하면서 조조강직도 없고 본인은 이제 몸 상태가 정상이라고 하셨죠. 다만 손가락 가운데 중지 양쪽 활막이 굳어져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써있으면 이제 잘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요. 머리에. 그림으로 보시면 쉽죠? 이렇게 중지가 부어서 도톰하게 부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만지면요. 이렇게 말캉말캉하신 경우도 있고요. 이걸 만졌을 때 딱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딱딱할수록 일단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요분 같은 경우는 꺾이진 않았고 조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말캉해 보이는 상태고 두툼하게 이제 부어오른 거죠. 지금 이분 보면은 검지도 부어 있고요. 약지도 부어 있고 새끼손가락도 좀 부어 있고요. 엄지손가락도 그렇게 모양이 붓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약을 복용하면서 몸 상태가 정상이라고 하셨지만은 사진상으로 보면은 정상은 아닌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될게요. 손가락이 이렇게 부어 있고 변형되기 직전 상태인데 조조강직이 없고 염충치가 정상이니까 내 몸은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부어 있다면은 이것은 염증이 억제되고는 있지만은 관절은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손가락 모양이 이 상태라면은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부어 있다면은 염증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분이 이제 발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건데 무지외반증처럼 엄지발가락이 완전히 변형되었다. 이렇게 꺾인 것입니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전형적인 발 변형 모양인데요. 발가락도 두 번째 발가락 같은 경우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위로 두 번째 발가락 마디 이렇게 꺾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잘 변형이 됩니다. 새끼 발가락 쪽도. 그리고 여기도 튀어나온 경우가 많아서요.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은 이렇게 꺾이면서 저 막 관절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무지외반증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아까 손가락도 이렇게 부어 있고요. 발도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증 수치는 정상이지만은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모양이 중요합니다. 관절 모양. 발가락이 변형되면서 지간신경종으로 발바닥까지 아픈 상태라서 걷기도 맨발로 걷기 너무 힘들다. 정상이 아닌 거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상태라면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지간신경종입니다. 이게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에 이런 종, 그러니까 결절처럼 어떤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걸으면은 무진장 아픈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꺾인 무지외반증을 수술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 주신 건데요. 수술을 하는 것이 물론 이 꺾인 발가락을 일단 당장은 해결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은 되지 못합니다. 수술한 다음에도 염증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거나 변형되고 있던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수술한 다음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수술하거나 발가락을 수술하거나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을 결정할 때는 가급적 맨 마지막에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서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손 모양을 봤을 때는 아직 완전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가락을 완전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발가락 붓기가 빠질 수 있는 치료를 먼저 해보서 발가락에 붓기가 빠지면 조금 걷는데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간신경종 역시 발가락 주변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물질이 많이 제거가 되면은 지간신경종 부위도 크기가 줄어들면서 걸을 때 안 아플 수가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무지외반증 부위에 붓기가 빠지고 지간신경종의 붓기도 빠지면서 지간신경종 크기가 작아지거나 없어진다면은 걸을 때 안 아프니까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무지예반증이나 지간신경종으로 걸을 때 너무 아파서 수술을 선택해야 될 때 그것은 정말로 마지막에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수술 전에 무지예반증의 관절 부위에 붓기를 빼주거나 지간신경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한방치료라도 시도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통증이 줄어들면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무지예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